4기 정부의 한미동맹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는 한미협력을 통한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 관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한미 FTA 이후 경제와 정치 등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s not a trade agreement so much as it is a strategic agreement. One that sort of, if you will, fundamentally shifts the terms of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 positive way.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미 관계는 밀접한 국면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팽창 정책에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Rising tensions in the region make the alliance more important. You know, factors that are raising the level of insecurity. And the alliance can help buffer against those kinds of influences. 박근혜 당선인이 김정은 체제 이후 대북 정책의 대화 국면을 강조하긴 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정도에 따라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협력과 동맹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SBS 전영웅입니다.